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이고요. 이 동네에 면소재지가 있고 전방 반경 400여 미터 거리 이내에 병원을 제외한 모든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 방향 300여 미터 전방에는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4차선 북부로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주행해서 5분이면 원주와 감곡으로 연결되는 영덕 5거리, 7분이면 동충주 IC, 20여 분이면 충주도심에 닿고요. 오른쪽으로 주행하면 다리째와 박달째를 넘어 15분이면 중앙고속도로 제천 IC, 20여 분이면 제천 도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4m 세멘트 포장도로는 도로 지목이 아니지만 관에서 포장을 했으므로 탱크가 지나가도 눈물 흘릴 사람은 없고요. 왼쪽으로 살짝 보이는 기와지붕의 한옥주택이 오늘이 주인공이겠죠. 용도지역이 건폐율 20%의 자연녹지인 대지 286평에 78평의 임야가 북동쪽에 붙어있어 전체 부지면적은 364평이고요. 지상에는 2010년에 준공되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37평인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37평의 단독주택은 목조주택 32평, 경량철골조의 뒷테라스 3평, 외 잘 꾸며진 정원 한켠에 2평의 목조 정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32평의 목조 한옥주택은 방 3개, 넓은 거실, 넓은 주방에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 용수는 상수도, 하수는 종말 처리 방식, 난방은 기름 보일러, 주사는 인덕션을 사용 중이네요. 이 제대로 된 한옥주택의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인데요. 왠지 정승판서가 톡 튀어나올 것 같은 멋스런 정원에 멋들어진 한옥주택 함께 둘러보시죠.
왠지 정승 판서가 살 것 같은 제대로 잘 건축된 한옥주택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면소재지 중심지의 사이드에 위치하고요.
4m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약경사지형의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대지 286평 포함 364평의 부지에 2010년 준공 37평의 건평입니다. 목조주택 32평, 경량 철골 뒤테라스 3평, 목조정자 2평이 있고요. 멋들어진 기와지붕의 목조주택에 잘 꾸며진 정원이 일품이네요. 요즘 건축비와 땅값으론 어림 반푼 없는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